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둠바입니다. 오늘은 바로 어제 업데이트가 된 신규 돌발 이벤트 미션 찾는 사람이 임자 공략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예전에 갱 호송 랜덤 이벤트라고 했었던 바로 그 콘텐츠인데요. 이 미션은 달러와 RP 커밍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업장 보급품을 채우는 용도입니다. 보상 자체가 기존 밀수업자 은닉처 제랄드의 캐시 딱 그 수준이기 때문에 이벤트 형식으로 아주 가볍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갱 호송 랜덤 이벤트는 은닉처 마크2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은닉처와 다른 점은 기존 은닉처는 보급품이 랜덤으로 지급이 됐는데 이번 이벤트 미션은 내가 원하는 특정 사업장을 지정해서 보급할 수도 있고 1회 완료 시 보급품을 풀로 가득 채워줍니다. 특정 위치에서 보급품을 운송 중인 갱단을 습격하게 되면 바이커 오픈로드 사업장 5종 위조 서류 마리화나 위조 지폐 필로폰 코카인 그리고 벙커 보급품과 LSD 환각성 마약까지 총 7개 사업장 보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보급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특정 보급품이 스폰되는 위치와 정보를 사전에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 위치에 호송대가 반드시 스폰이 되어야 합니다. 호송 차량 전달 시 1000RP와 보급품 100% 풀로 꽉 채워지는데요. 미션 진행 방법은 기존 돌발 퀘스트와 같습니다. 딱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 활성화 조건인데요. 이번 돌발 퀘스트 활성화 조건은 초대 세션, 공개 세션, 비공개 조직 세션, 비공개 친구 세션 등 세션 종류와 그리고 밤낮 구분 없이 첫 번째 세션 접속 후 20분이 지나면 활성화됩니다. 4발 자동차도 되고 2발 오토바이도 되고 오플에서 마크2도 상관없습니다. 특정 위치에서 보급품을 운송 중인 갱단을 습격하신 후에 호송대 차량을 훔쳐오면 되는데 첫 번째 세션 접속 후 20분이 지나면 호송대가 스폰될 수 있는 것이지 20분 후에 무조건 100% 스폰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첫 번째 접속 후에 약 50분이 지나고 나서야 스폰이 되었고 두 번째는 약 30분, 세 번째도 약 30분이 지나고 나서 스폰이 되었습니다. 즉 작정하고 대기타면서 보급품을 노린다라는 생각보다는 세션에서 다른 임무나 미션을 진행하다가 페리코 습격 경비나 해골 이벤트처럼 돌발 이벤트가 활성화되면 겸사겸사 보급품을 채우는 보너스 이벤트 정도로 가볍게 즐길 거리로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달러 효율만 생각한다면 그냥 페리코 습격이나 카지노 습격 한 판 돌고 보급품 돈으로 채우거나 보급품 강탈 미션 진행하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두 번째 플레이 방법 및 최종 보상인데요. 호송대 출현 위치는 고정이고요. 교전 직후 경찰 수배령과 추가적으로 증원되는 적을 따돌리거나 죽여버리면 됩니다. 호송대는 출발 후 정해진 최종 위치까지 계속 달리는데 가만히 도착하게 둔다면 호송대는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호송대 최초 발견 후에 최대한 빠르게 차량을 훔쳐서 사업장에 전달해 주세요. 보급품과 1000RP 경험치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각 위치마다 다른 이동수단과 각기 다른 보급품을 수령하실 수가 있는데 특정 사업장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 훔친 차량을 배송지로 배달하게 되면 25,000달러와 1000RP 경험치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각 보급품 스폰 위치 정보입니다. 7개의 보급품에 맞게 총 7군데에서 스폰이 됩니다. 추마쉬 아뮤네이션 근처에서 LSD 보급품이 나오는데요. LSD 보급품 현재 최하 한 칸 아래입니다. 한 칸이 안 될 때 보급품 풀 구입 시 6만 달러를 지불하게 됩니다. LSD 보급을 위해서 추마시로 왔습니다. 돌발 이벤트 파란색 점이 뿅 나타났습니다. 적이 계속 따라 붙으니 잡아주고 경찰별까지 떼주세요. 아쉽게도 레스터 오빠 찬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보급품을 가득 실은 호송대 차량을 프릭샵으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보급품이 아주 풀로 가득 찼죠? 현금 가치로 6만 달러에 해당하는 돌발 이벤트입니다. 리틀 서울 근처에서 오픈로드 사업장 위조 지폐 보급품을 싣고 가는 호송대 차량이 스폰됩니다. 때마침 위조 지폐 보급품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리틀 서울 근처로 가보겠습니다. 돌발 이벤트 파란색 점이 떴네요.
풀악셀 밟고 지나가는 베네팩터 덥스타를 볼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경찰별 떼주고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적이 아주 끈질기게 따라붙는데요, 죽어도 됩니다. 부활하면 되니까요. 사업장으로 전달하게 되면 보급품이 풀로 가득 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가치로 7만 5천 달러에 해당합니다. 이제 나머지 다섯 군데 위치도 공유해 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벤트 미션이지만 그래도 있으면 즐길 거리로 아주 좋은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돌발 퀘스트가 늘어날수록 맵을 돌아다닐 때마다 파란색 점이 자주 뜨니까 재밌기도 하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공략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